경주동북대학교 정각원장의 법수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경주동북대 정각원은 어제 법당에서 2016학년도 교직원 개강 법회와 정각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이대원 경주캠퍼스 총장과 교직원, 성림회 학인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정각원장 법수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법수 스님은 1978년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일본 교토 불교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부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